2018년도의 쿡방 메뉴들을 공지사항에 쫙 적어놨고 오늘은 제가 꼽은 메뉴 세 가지를 할 겁니다. 이 떡찜은요, 갖은 채소들을 잔뜩 넣고 만드는 떡찜이에요. 사실 들깨는 어떤 걸로 준비하시면 좋냐면 그냥 생들깨 3, 4큰술 필요합니다. 제가 이거를 육수를 낸다 그랬어요. 충분히 익혀서 얘네들을 체에 걸러줄 거예요. 먼저 멸치 좀 볶아줄게요. 뭐 모양 같은 건 안 내도 돼요. 어차피 없애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육수 끓여주세요. 이렇게 해서 같이 끓여주세요. 언제까지? 감자랑 양파가 푹 무를 때까지. 멸치만 건져줄 거예요. 볼에다가 들깨를 3개 쓸게요. 물에다 개 넣으세요. 쌀떡부터 넣어주세요. 한 번에 다 때려넣어. 간 한번 보세요. 오늘 꼬막 비빔밥을 해먹을 건데 껍질이 뭐 깨져 있다든지 또는 벌려져 있다든지 하면은 빼주셔야 돼요. 끓는 물에다가 한 30초만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. 듬성듬성 썰어서 색감까지 잡을 수 있도록 썰어줄게요. 이게 막 엄청 달큼할 필요는 없어요. 이러면은 양념장 다 됐어요. 끝에 숟가락으로 비틀어주시면 짜자잔 열리지로. 까는 게 일이에요. 까는 게 하나 넣어볼까? 저번 꼬막보다 맛있다. 됐다가 땅 넣어주세요. 와, 꼬막 많다.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. 조물조물 드셔. 잡수아. 닭날개 만두, 전 양파, 파, 그리고 생강 즙내 가지고 할 거예요. 자, 여기다가 돼지고기 준비했어요. 다진 마늘 한 작은술, 고기만 양념을 먼저 닭날개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안 넣어지잖아요. 닭날개에 뼈를 발라야 돼요. 좁은 부위가 있고 넓적한 부위가 있어요. 칼을 여기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돌려요, 칼을. 얘가 빠지거든요. 뒤로 밀어낼 수 있거든요. 뼈가 나왔죠?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닭날개의 모양은 그대로 여기 주머니가 생겨요. 여기다가 속을 채우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연골 뼈를 일부러 안 잘라요. 너무 빵빵하게 채우면은 나도 튀어나오니까. 자, 이거를 전분을 묻혀줘요. 칠리소스 한번 찍어먹을게요.